자, 대화문 빈칸 바로 앞뒷 문장만 싹 보고서 글의 흐름을 찾는 이 대답이, 이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앞에 한 문장, 뭐 이것만 이해가 안 됐으면 한 문장 정도 더요. Sure, how many copies do you need? 너 뭐 복사물 얼마나 필요한데? 그랬더니 100장이면 될 것 같아, 충분할 것 같아. 알았어? 응. 그럼 이건 동의의 표현, 뭐 해줄게 이 정도죠. 그랬더니 I appreciate, 고마워. 100장이면 충분할 것 같아? 알았어? 고마워. 이상하죠? 아니 얘가 부탁을 한 애인데, A가 얘가 고맙다, 얘는 부탁을 들어주는 애인데, 요 앞뒤 문장만 보면 요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자, I'll get it done. 자, 이번 기회에 자, 정답은 2번인데 이번 기회에 알아둬야 될 표현이네요. get 다음에 이렇게 자, get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이 뒤에 투부정사나 ing나 pp가 나오게 되면 전부 다 하게 하다, 뭐 되게 하다라는 사역동사와 같은 뜻입니다. 그러니까 I get it done. 그럼 그거 해둘게 이런 뜻이에요. 됐죠? 알았어, 해둘게. 정답은 2번이고 3번은 don't mention it. 아이고 말도 하지마. 이건 그렇죠, 누가 고맙다라고 했을 때 할 만한 얘기입니다. 아, 됐어 됐어, 뭐 별걸도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 뭐 don't mention it 이렇게. 됐죠? 네 번째, let's figure out what to first. What to do first? 무엇을 할지 한번 알아봅시다. 다시 한번, 100장이면 충분한, 얼마나 해줄까? 100장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할지 알아봅시다.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 없이 이렇게 앞뒤 한 문장, 두 문장 정도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. 됐죠?